그리고 지금 보니까요, 아이 배 쪽에 달려있는 저거 뭐죠? 덜렁덜렁 거리는 거? 호스같이 생겼는데 저게 탯줄인가? 그러면은 지금 탯줄도 채 안 자른 완전 신생아를 데리고 가는 건가? 가져가! 으...야... 으...야... 자, 이번에 해물게임은 Baby Don't Leave Me 라는 제목을 가지고 있는 인디 무료 게임입니다. 이치 사이트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어요. 아이를 데리고 어딘가로 향해서 가는 정말 놀랍게도 공포 게임입니다. 약간 지금 딱 봐도 메인 화면이 약간 이상한 느낌이 들지 않나요? 제가 원래 이렇게 약간 딱 봤을 때 대놓고 공포게임은 아니면서 공포게임인 이런 게임을 좋아해요. 이것도 제 기대에 부응할 수 있는 좋은 게임인지 한번 플레이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엄마 소리 왜 이렇게 커요? 일단 이게 조작 키가 조금 특이한데 둘을 동시에 조종할 수 있습니다. 방향키로는 아이를 조종할 수 있고 WASD로 어여쁜 여성을 조정할 수 있는데 엄마 같아요. 그죠? 뭐야 이거 점프하면은 팔이 겁나 커져. 손이랑 허! 후! 그리고 E키를 누르면은 아이를 집을 수 있고 다시 누르면은 아이를 놓을 수 있고 집고 있는 상태에서 Q를 누르면 애를 던집니다. 근데 애가 단단해요. 아주 튼튼한 우량아라서 괜찮은 것 같습니다. 아이는 점프가 안 되고요. 여자는 점프가 되죠. 오케이, 알겠습니다. 원래 이런 횡스크롤 진행 방식은 왼쪽으로 먼저 가보는 게 정석이잖아요. 오, 진짜 아무것도 없네. 이런 게임은 되게 오랜만입니다. 요즘에는 왼쪽으로 가면 무조건 뭐가 있는 게 정석이었거든요. 자, 하트 표시로 아름답게 꾸며져 있는 집. 하지만 브금이 그렇지 않죠. 지금 쎄해요. 뭐야?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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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시작하자마자 무슨 이상한 애가 쫓아와요 여러분. 뒤에 배경이 검은색이어서 저 검은 인간이 보이질 않아. 이게 코난 범인 효과 뭐 이런 건가? 엄마가 키가 커가지고 여기로 안 가지니까 애를 내려놓고 엄마는 점프해서 위로 가고 애는 걸어가게끔 해봅시다. 딱 봐도 이렇게 분할해서 역할 분담해서 클리어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레버는 애가 닿기만 하면은 바로 상호작용이 되네요. 좋다. 아니 브금 왜 이렇게 이상해? 괴물한테 애기를 던져보자고? 왜 그런 미친 짓을 해야 되는 거죠? 이 거미줄 뭐지? 밟을 수 없어요. 애는 될 것 같거든요. 오! 역시나 지금 문이 닫혀있어서 엄마는 갈 수가 없고 애기가 문을 열어줘야 되나 봅니다. 약간 오랫동안 보고 있으니까 파리의 그 애기 형태 뭐죠? 굼벵이? 구더기! 아니 구더기라고 하니까 표현이 너무 어? 뭐야 이거? 화면이 아 뭐야 저 오른쪽 위에! 이게 엄마랑 아이랑 거리가 너무 멀어지면은 문제가 일어나는 것 같아요. 야 근데 쟤 이상해! 쟤 어떻게? 엄마 문 열어줘. 아 좋아 완벽해. 에? 에? 엄마가 가까이 있으니까 저 여자 귀신들이 가까이 오지 않네요. 애비 가져가라. 아 너무 궁금해. 일단 한번 잡혀보겠습. 아! 뭐야? 도망가는데? 바이 바이 베이비. 설마 이게 끝이에요? 헐 메인 화면 처음부터야? 그리고 지금 보니까요 아이 배 쪽에 달려있는 저거 뭐죠? 덜렁덜렁 거리는 거? 호스같이 생겼는데 저게 탯줄인가? 그러면은 지금 탯줄도 채 안 자른 완전 신생아를 데리고 가는 건가? 가져가! 바로 들고 튀네? 나를 죽이려는 게 아니라 애를 어떻게 해서든 가져가려고 하는 것 같아요.
사실 알고 보니까 엄마가 아니고 납치를 했다거나 얘가 납치범이라거나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네. 안 돼! 안 돼! 아앗! 아앗! 엄마! 이! 얘네가 쫓아와요! 됐어. 이런 곳에 아이가 빠지면 바로 죽겠죠? 어, 뭐야. 보스전인가? 아무것도 아닌가 보고. 자, 점프. 어? 여긴 어떻게 가? 아, 점프해서 던져? 아, 오케이. 그리고 다시. 어떻게 해야 되지? 우와, 점프. 완전 높이 돼. 요즘 애기들은 다 건강하게 잘 나와가지고. 뭐야? 엄마 무덤이 있네. 얘 엄마 아니네. 어? 엄마가 아니야. 점프? 응? 안 떨어지네요? 뭐야? 어! 안? 앞을 막는다고? 그럼 뒤로. 어? 뭐야? 뒷문이 열리네. 어, 같이 떨어지는데? 뛰어. 따! 죽었어? 어? 이게 엔딩이야? 일단 제가 점프로 넘어갈 수 없는 그런 넓이였거든요? 구덩이가? 그래가지고 내가 나도 모르게 애를 던졌는데 애가 둥지를 타고 저렇게 가네요? 애를 유기하는 건가? 아니야, 일단 유기는 아니야. 내가 봤을 때 유기는 아니고 일단 엄마가 죽었어. 애를 낳은 엄마가 죽어서 뭐 보모나 유모 이런 사람인 것 같은데 주인공이 애를 이 위험한 곳에서 어떻게든 보내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냥 유기였으면은 차라리 그냥 집에다 두고 얘 혼자 튀었지. 이렇게 물가까지 와가지고 풀어주는 거는 절대 의도가 나쁜 거는 아닐 겁니다. 아래쪽 문 여기 이렇게 점프해서 넘어갈 수 있거든요? 기가 막힌 타이밍으로 점프! 이제 떨어지게 하고 다시 점프! 해서 앞으로 가면 될 것 같아요. 그치 그치 그치. 구독 취소. 아니 그게 아니라 엥? 어... 응? 오... 응? 얘가 어디요? 어 저기 요람이 있어. 가까이 가지 말고 넘어가. 아! 어? 이러면 죽는 거 아니야? 저기요? 야, 안 맞는 게임을 부셔버렸는데요, 제가? 그냥 무한히 떨어지고 있어요. 얘, 그냥 가면은 100% 잡히겠지? 아니, 점프가. 아! 엄마! 잣됐어요! 엄마! 점프다이오! 어? 이거 넘어가지네? 오, 되는데? 아, 그냥 이거네. 이게 엔딩이네. 이게 엔딩이야. 다른 루트 없어. 야, 원래 둘이 같이 가는 건데 내가 아까 편법 써가지고 애를 집어 던진 거야. 요람 속으로. 농구공처럼. 슛! 고아렛! 오케이. 자, 분량이 공포였던 걸로. 뭐가 공포냐? 라고 물어보시는 분들에게 아주 많은 요소들이 공포라고 단연코 말씀드릴 수 있는 공포게임. 분량 공포, 루트 공포, 버그 공포, 그냥 내 얼굴이 공포야, 임마.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베이비 돈 리브미 마치도록 하죠. 다들 수고하셨습니다. 녹화 종료.